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도비 코리아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많이 질문해 주셨던 영상 편집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촬영 방법 등 이런 영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희 스튜디오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희는 모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푸드 앤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 스튜디오예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광고 대행사와 브랜드들과 작업을 하는 광고 마케팅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그래퍼이자 포토그래퍼인 남편과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부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저는 보통 스타일링을 주로 담당하고 남편이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브랜드 촬영하는 일은 보통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유튜브 촬영하는 일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는 크게 주방 공간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간 이 공간을 제가 유튜브 영상만을 위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따로 생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 영상을 찍을 때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브랜드 커머셜 필름은 브랜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획안을 도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촬영, 스타일링, 편집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은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지만 나머지 영상들은 평소 정리해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산림로그를 많이 찍었고 올해는 또 요리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네요. 평소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에 메모하는데 100회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4개 만드는 편인 것 같고 편집은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상업 영상은 주로 남편이 유튜브에 브이로그 같은 경우 제가 주로 하는 편입니다. 촬영은 캐논 OD와 렌즈 그리고 소니를 미러리스 소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한 장비는 제가 예전에 Q&A에 올린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는 어도비로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상도 자연스럽게 프리미어 프로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무척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영상을 편집할 때 일단 기본적인 스크립트는 작성되어 있고 영상을 순서대로 가지고 와요. 기본적으로 영상을 처음 편집할 때는 촬영본을 다 갖고 와요. 저는 지금 이게 브이로그 지난번에 올라갔던 영상들인데 완전 무삭제로 다 풀로 붙였을 때는 보통 3시간 정도 분량이 나와요. 저는 그거 1차적으로 다 커트해 가면서 다 잔물결 삭제 잘라내 가면서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분량으로 만드는 1차 편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가편집을 한 다음에 저는 타이틀과 자막을 같이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자막을 쓰면서 2차 편집을 시작합니다. 보통 이때 이렇게 자막을 달면서 시간을 거의 한 최종본 가까이 줄여나가요.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편집이 끝나면 저는 이제 인트로 컷을 만드는데 메인 편집을 진행하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똑같은 부분을 넣고 싶으면 저는 이걸 갖다가 인트로에 넣습니다. 이 장면을 인트로에 넣고 싶으면 일단 뺍니다. 얘를 다시 늘려서 채워놓고 이 장면을 쓰고 있어요. 인트로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편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계속 모아요. 그런 장면들이 합쳐진 장면이고
아무래도 인트로는 좀 길면 지루하다고 너무 스포가 많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30초 안에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랑 자막까지 끝나면 음향을 보는데요. 아마 이 장면은 소리가 커가지고 줄였었어요. 마이너스 11로 되어 있죠. 강조하고 싶은 곳의 소리는 키우고 아닌 곳은 줄여주는 음향을 보는 걸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정을 하는데요. 저는 이 하단에 조정 레이어를 띄워서 보정을 합니다. 조정 레이어를 갖다 놨고요. 저는 톤 보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밝기를 조절할게요. 이렇게 밝기나 곡선감만 살짝 줘도 훨씬 영상이 화사해져요. 비교해 볼까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좀 밝게 보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살짝 주고 여기는 살짝 내려줄게요. 그리고 온도값을 좀 주는 편이에요. 따뜻함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그 영상 촬영본의 원본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아요. 한번 원본이랑 비교해 볼까요? 원본은 좀 약간 칙칙한데 훨씬 화사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톤을 보는데 이거는 조정 레이어를 뭐 여러 개 띄워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로 쭉 해도 괜찮아서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영상 중에 이 장면을 썸네일로 쓸 거고요. 이 장면을 캡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불러서 만든 게 이 썸네일이었어요. 이번에 올라갔던 영상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또 글씨는 잘 보여줘서 마지막에 포토샵에서 조금 밝기를 조정해주고 있어요. 일단 대략적인 영상 편집에 대한 방법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Q&A를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것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제가 종류별로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조명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어두워지면 조명을 쓰시나요? 조명을 따로 쓰시는지 보통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촬영을 미루시나요? 약간 이렇게 첫날 촬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보통 영상을 찍을 때 빛이 부족하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 지양하는 편이긴 한데요. 장마철 같을 때는 안 찍을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름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래 촬영하다가 쌓인 팁이라면 어둡더라도 1시에서 3시까지는 그나마 나쁘지 않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명으로 촬영해야 되는 날은 괜찮은데 자연광 베이스로 촬영을 해야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최대한 창가 근처에서 남은 빛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흐린 날도 장점이 있는데 빛이 생각보다 균일하게 들어와서 오히려 약간 좀 차분한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약간 서브 조명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조명은 밝을 때는 콘트라스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좀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두운 날에는 따뜻한 느낌으로 빛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연광의 따뜻한 특유의 느낌과는 햇살 느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최대한 흐린 날낮 시간을 활용해서 촬영하고 사실 보정을 통해서 좀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을 내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은 질문은 기획이었어요. 컨셉을 정할 때 미리 계획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미리 정해놓고 대략적인 콘티, 앵글까지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정신없이 촬영을 하게 되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컨셉을 수시로 떠오르면 메모를 하고 스타일링과 이런 색감 같은 톤은 핀터레스트 보면서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그리고 앵글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았던 역시 편집. 마지막, 기타 빼고 마지막 질문 영역인데요. 영상 색감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의 색감이 따스하고 예쁜데 색감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었거든요. 따뜻한 느낌, 색감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카메라를 처음 촬영 세팅할 때부터 저는 좀 따뜻한 톤으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해요. 이제
이걸 촬영한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보정을 해야 돼요. 이 통보정을 꼭 하는 편이고요. 영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톤 보정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그날 찍은 결과물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필터의 그 공식값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그때 분위기를 보면서 밝기와 온도, 채도 등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간마다 다르게 보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두운 날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밝기 값을 주는 편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온도도 높여주는 편이에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좀 사진이, 영상이 너무 덥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래서 좀 채도는 살짝 낮춰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조금 더 빈티지하면서 영화 느낌 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포토샵 처음에 동생이 가르쳐줬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거 제 동생이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 질문. 아점 드실 때 남편분이랑 안 드시고 혼자 드시는 건지 궁금해요. 같이 있으니 같이 먹겠죠? 웬만해서는 늘 옆에 있어서 사실 같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어도비 코리아와 함께하는 유튜브 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서 프리미어 프로 바탕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이라서 영상 촬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